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아, 저 머리 좀 급하게 감느라 죽 좀 좀 먹고. 아, 밀키스 안 먹게 안 먹게. 물 좀 물 좀. 야, 근데 진짜 얘들아, 어제 그거 했잖아. 그 뭐야, 저 매운 거 했잖아. 어떻게 됐냐면, 끝나고 내가 말을 안 해줬지. 말을 해줄게. 야, 수건 좀 갖다 줄래, 수건? 아니, 일단은 어제 끝나고 나는 속이 괜찮았어. 근데 탱구가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응급실에 간 거야. 속이 너무 찢어질 것 같대.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탱구한테 막 계속 사과했지. 야, 탱구야, 미안하다. 형 때문에 이러게 된 거 아니냐. 어? 계속 사과하고. 그리고 탱구한테 저 상품권 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탱구가 수액에 맞고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 약 먹고. 근데 갑자기 내가 아픈 거야. 아니, 방송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쉬어요, 여러분들. 예, 오늘 무조건 방송합니다. 제가 쉬게 되면 유튜브 공지나 올려드릴게요, 아프리카 공지. 그래서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제 또 똑같은 데를 갔어, 병원에. 근데 이제 수액 맞고 나도 했는데 그게 맞아도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와, 막 토를 할라 했어. 야, 이거 토를 해서라도 여기 안에 있는 걸 빼내야겠다. 근데 제가 수액 맞을 때 그 간호사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 이게 혹시 토를 하실까봐 토하면 더 안 좋다. 그래서 토 안 하는 것까지 해서 수액 하겠다 그래. 아까 토하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토한 게 아까 축구 중계하면서 토한 건데 나도 헷갈려가지고 토했다 말했거든. 매운 거 먹으면서 토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매운 거 먹으면서 토하면은 여기가 심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맞고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치겠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아픈 과정에 있어서도 피파 1,000만 원 스케줄이 녹방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심지어 한 번에 까달래. 금카 88장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있어까지 2,000만 원짜리를 깠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피파가 이제 10장씩 까는 게 아니라 150장까지 한 번에 깔 수 있는 걸 패치가 됐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를 녹화하고 집으로 갔어. 근데 집 가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갑자기 맞박이 연락 와서, 잉님! 그 형님이 1,000만 원 더 신청하셨는데요? 근데 나 또 방송에 미친놈이잖아. 알았어, 형이 또 갈게. 그래서 또 뚜밥이 태워줘가지고 여기 왔어. 그래서 아픈 가운데 녹화를 또 했어요. 그래서 어제 금카팩만 86장을 깠어. 33장 한 번에 까고 50장 한 번에 까고. 아, 83장인가? 그 유튜브에 내일 바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1일 1영상이야. 안 올라간 날은 쇼츠라도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오늘 그 주인분이 1,000만 원 패키지 신청하셨어. 이제 플러스 아이콘 펠레 응카까지. 아이콘 펠레.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롤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뭐 수요일날 하고. 예, 오늘 피파 여러분들 진짜 한번 화끈하게 한번 가야죠, 여러분들.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그래서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뭐 또 피파라고 하신 분도 계실텐데,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피파는 일주일에 두 번 해야 돼, 메인 시간에. 그리고 피파를 8시 하더라도 내가 10시 또 다른 거 준비해서 오면 되는데, 일단 오늘은 피파만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 맞박이랑 대결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왜냐면 이게 피파가 돼야지 제가 유벤투스 레전드 선수 만날 때도 연관해서 할 수 있고, 또 다른 선수랑 연락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여줘, 클라이베트. 그럼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 이제 외국 에이전트들이 웃으면서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구냐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뭐 저 보니까 뭐 쪽지로도 뭐 형 지금 얼마 안 남았냐 하는데 이번 년도 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도 일정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뭐 보니까 뭐 자기는 형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이렇게 하시던데. 예, 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서 클라이베르트처럼 그렇게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야, 야, 그리고 이거 유튜브 채팅을 지금 도배가 너무 심해. 지금도 저런 식으로 뭐 동석고 동창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들 막 괜찮으시면 990원 내고 채팅 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990원. 예, 왜냐면 도배가 너무 심해. 나도 이게 유튜브가 진짜 좋고 유튜브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 솔직히. 그렇다고 아프리카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프리카 있었기에 유튜브가 잘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애들이 채팅을 못 칠 것 같아, 진짜로.
990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만큼 이벤트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아프리카 동시에 내가 지금 아프리카 하는 이벤트를 존나 많이 해.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 아프리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유튜브에도 내가 큰 거 하나 한 가지 생각 중이야. 뭐 생각 중이냐면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뿌리고 그 다음 축구 해가지고 어차피 그 이벤트를 해도 돼요. 나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구독자 이거 하면 구독 이거 받으려면 구독해주세요 이 말만 안 하면 돼. 이 말만 안 하면 돼. 그래서 나도 그거 이벤트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니 10,000원은 안 되고 10,000원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렇게 소외 계층 기부하라고 기부는 항상 해왔습니다. 지금 항상 해왔고 예전에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도 기부했고 기부는 제가 잘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또 막 이렇게 계속하면 또 자랑처럼 보이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유튜브 여기 채팅 끄잖아. 그러면 도배 안 해. 어제도 갑자기 저 끄니까 저 그 매운 거 먹을 때 존나 깨끗해서 채팅 유튜브. 근데 이제 끝에는 다 똑같았어 아프리카도. 뭐 더럽다는 게 아니라 어제 근데 제가 살짝 서운했어요. 삐진 건 아니라 왜냐면 갑자기 이 새끼 오버하네 이러니까. 아니 진짜 매워 뒤지겠는데 왜냐면 마지막 거는 진짜 죽을 뻔했거든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 거 그 젤리는 뭐 그 앞에 거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띵하면서 진짜 이런 말 하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떤 거냐면 머리가 띵한 게 우리 어렸을 때 베개 싸움 하잖아. 그래도 머리 잘못 맞으면 띵하잖아요. 그게 계속 당당당 울리면서 여기가 뜨거워요. 여기까지 그 정도야.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인지가 아프리카 가면 렐리로 누님 아직 계시냐고. 아니 안 오셔. 승훈 안 오신다. 그거 한 번에 다 먹은 사람도 많다고 몰카로? 아 그래요? 화장실 몇 번 갔냐고? 화장실? 나 8번 갔지. 근데 이제 그 먹고 나서 그 다음 바로는 솔직히 5번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불꽃적인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 불꽃적이더라고. 오늘 솔직히 말하면 진짜 럼블이 와가지고 제 저 엉덩이 지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약 먹고 하니까 막 너무 막 힘들 정도는 아니고. 어제 중계방도 깨끗했다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는 많이 할 거예요. 솔직히 보라라고 하기에는 아프리카용으로 보이는 라디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라라고 보면 보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건데 이런 거는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제가 개인 방송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씨발 이 새끼 합방 안 하네 족 같은 새끼. 왜냐 아프리카나 뭐뭐 하면 이제 약간 합방 문화가 커. 합방 안 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약간 뭐뭐 해도 디코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커요. 그런 문화가 잘 잡혀 있어. 좋은 문화인데 근데 이제 내가 이걸 좀 자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삐져가지고 뭐라 흑화하신 분도 있는데 일단은 좀 멋있게 커하라고 하시고 예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J가 불러주면 또 깔끔하게 나가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라고? 아 그리고 야 나 232 스페셜 게스트로 섭외 저 송 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은 저 중요한 게 저 일단은 아마 내일부터는 그러면 좀 저 돈을 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호윤이 고맙다. 유호용 고맙다. 5,000원. 강컴퍼니 애들한테 물어봤어 내가. 물어봤는데 지금 촬영이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 3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거절 이유가 일 때문에 바빠요 형님 죄송합니다. 예 3명이 근데 누군지 말하면은 막 애들을 뭐라 하는 게 되니까 일 때문에 바쁘대. 그래가지고 시간 내기가 왜냐면 나같이 BJ들은 좋은 게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 있잖아. 내 마음대로 쉬고 나는 그게 진짜 BJ의 좋은 점이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BJ들 야 너희 편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하는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 심지어 한 친구는 주말에도 일한대. 맞잖아. 자기가 그 이게 회사 휴가를 내려면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내야 되잖아. 그래서 형이 좀 빡셉니다. 제가 뭐 연후나 시간 되면 그때 말씀드린다고. 근데 또 걔한테 맞추려면 다른 애들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빠질 바에는 그래 다음에 하자 이게 이제 결론이 났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토트넘 경기는 안 봅니다. 저는 맨유 중계만 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예, 토트넘 그때 딱 방종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때 보러 가시고 예, 왜냐면 8시부터 1시 반까지만 해도 5시간 반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그때 방송하면 일단은 도배가 되겠죠. 축구 중계로 집중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 경기를 중계하면은 나도 항상 말 실수하면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알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토트넘 경기가 나 토트넘이 진짜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 노잼이야 나는. 진짜로. 그래서 그치 옛날에 내가 또 말 실수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 여러분들 토트넘 경기는 제가 예 아니 왜냐면 맨유도 어제 봐봐 공격할 땐 공격하잖아. 근데 이제 토트넘 경기는 내가 뭐 물론 토트넘도 맨유는 하겠지만 그거는 최대한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아셨죠? 오심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옵사이드지. 예 옵사이드 맞더만. 예 옵사이드 맞지 않아? 옵사이드 맞지 않아? 토트넘 무시하는 거냐고? 블랙당하기 전에 이 싸닥 쳐라. 맞지. 예, 그래서 저 뭐 근데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옵사이드를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맨시티 이겼다는 걸로 나는 기뻐. 왠 줄 알아? 맨시티 나한테 사실 떡벽이야. 맨시티라는 팀이 그냥 딱 그냥 이 먼 산 그냥 엄청 큰 산 막 하늘 우주 이런 느낌이라서 솔직히 개발렸었잖아 그때 막 홀란드한테 완전히 골 두 골 먹히고 막 막 저 뭐야 필포든 날라다니고 막 그때 둘 다 헤트트릭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6-3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이긴 거 자체로 그냥 기뻐 사실. 그리고 이 경기로 인해서 맨유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름방학 때 맨유 경기 한번 갈라 아 여름방학 때는 방송해야 되구나. 9월 달에 한번 가시죠. 9월 달에 맨유 경기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 때 안 되겠다. 한번 가야겠어 내가 봤을 때. 맨유 경기. 그게 좋아 내가 봤을 때. 뭐라고 보경이 수원 삼성 이적했다고? 한번 경기 보러 가야겠네. 보경이 내 친구잖아. 저 범영이랑.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저 야구 선수 한 명이랑 DM 계속 주고받으면서 계속 또 친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수 진짜로. 예, 그래서 한번 또 놀러 가기로 했고 나도 이제 인맥 좀 기르자 얘들아. 예전에 이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좋은 인맥들이 오면은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됐는데 자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가자 그게 맞는 것 같아 맞잖아. 기가 막힌 선수 기가 막힌 선수 진짜로. 예 근데 억울로 꼴릴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번 연도 롤드컵 한국에서 한다면서 바로 간다 진짜로 바로 간다 진짜. 저 롤드컵 보러 가신 분 있으시면은 저 만나서 저 밥이나 먹읍시다 진짜로. 아니 이번 롤드컵 저 한국에서 한다면서 진짜로. 롤 좆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근데 진짜 죄송한데 이번 시즌 나 개집중해가지고 실버 E 어떻게든 찍는다 진짜 보여줄게 여러분들 진짜로. 롤도 가져가야 돼. 롤 이 댓글이 너무 많이 네가 오면 피해 끼친다고? 동현아 깝치지 마라. 너 맨만기랑 똑같네. 깝치지 마 제발.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도 물음표 존나 올라오는데 실버이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1,0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예 요 롤 유튜버분들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 예 진짜로 여러분들 좋은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예 1,000만 원 진짜 큰 돈이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5,000이라 말하려 했는데 저도 직원이 많아서 1,000만 원도 큰 돈이잖아 얘들아 맞잖아. 나한테 기부하자고? 그건 안 돼. 아니 기부 확정은 아니고 예 기부 확정은 아니고 여러분들 실버인 할만해. 그 대신 두호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두호해도 되잖아요. 솔랭으로 해야 되나요? 예? 솔랭으로 해야 돼? 피파 초대박 뭐냐고? 1,000만 원 현질 아이콘 펠레 응카도전. 주인분이 초대박인 게 아이콘 펠레 응카가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세 개를 만든대. 이 말은 뭐겠어요? 6화도전 간다는 거겠죠? 아주 대박입니다. 하루에 현질 3,000만 원. 진짜 큰 손이 나타났어요. 원래 맛박빵이 나왔는데 오늘 또 여기 맡기신다 해서 일단 맛박빵이 주방이고 약간
저 우리도 이제 그렇게 큰 손이 나타났어요. 그냥 다른 방송 보면 큰 손이 많잖아. 우리 방에도 큰 손이 나타났어 드디어. 좀 약간 저 키보드 보내드릴 거 있으면 보내드리고 정다운도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챙겨야지 이런 형님들 맞잖아. 또 이렇게 우리 쪽으로 이렇게 또 와주셨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 옛날에는 이런 게 심해서 피파 3 때는 스케줄 전쟁이라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냐면 그날 딱 패키지를 맡긴다는 뭐 소문이 돌지 않 그러면은 형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러면서 전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피파포 우리 뭐 푸꾸형 상호 뭐 저 코티뉴 씨 뭐 준효 보석 맞박 환경 뭐 봉훈 씨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화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싸우진 않아 정말로 다 같이 잘 지내고 정말 푸꾸형이 이제 저희 피파토 수장으로서 잘 이끌고 계시고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뭐 하진 않는데 옛날엔 전쟁이었다 진짜로. 왜냐면 푸꾸형이 스쿼드 맞추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 금카 매물 내가 사가버려 스쿼드 망하라고. 그리고 내가 강화도전 하는데도 푸꾸형이 매물 사가고 서로 견제하는 견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술 먹으면서 풀었잖아 우리가. 근데 지금은 정말 이제 우리가 손잡고 다 같이 잘 되자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게 절대 싸우면 안 돼 진짜로. 절대 싸우면 안 돼 여러분들 진짜로. 효군 형님 보고 싶다고? 효군 형님은 미안한데 방송을 접었다.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고맙다 구마고야 고맙다. 겁마고냐 겁마고 만원 고마워. 피파 끝나면 말해라 야스하고 온다 알겠습니다. 아이디 양양이야? 아 앙앙이구나. 그리고 또 아프리카 얘기하면은 뭐 또 이제 제 옛날에 스타 대학 동료였던 이소룡이라고 있는데 진짜 이소룡 말고 이름이 이소룡 있는데 정말 아이가 있더라고요. 예, 일반 여자친구 있고 진짜로 예, 제가 소룡이 그 결혼하면은 제가 진짜 두둑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또 고마운 친구고 예, 애 아빠가 됐더라고 진짜로. 몇 살이지? 나도 34인데 이제 나는 그래도 한 37살 돼야지 내 첫째가 생기지 않을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래. 나도 나야지. 근데 나는 초반에는 좀 공개하고 싶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나는 나를 욕하고 이런 거는 참을 수 있거든. 근데 뚜밤 욕하거나 애 욕하면 내가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저 욕하는 거는 고소 안 했어요 진짜로. 근데 뚜밤 욕한 거는 옛날 뚜밤을 어떤 미친놈이 그때 영상 내렸던 게 유튜브하고 DM으로 칼로 찌른다. 그러면서 칼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잖아요. 바로 처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 뭐하는 거야? 그런 건 나는 참을 수 없어 진짜로. 절대 안 돼 이런 거는. 진짜로. 절대 안 돼 진짜로. 그래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뚜밥 이 그 좀 내가 좀 민감한 걸 수도 있는데 뚜밥이 저녁에 밖에 나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막 좀 불안해. 그래서 항상 같이 나가고 그래요 진짜로. 예. 나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스트형 벤제마 챔금 나왔다고? 알았어. 나는 저 LN 앙리 금카 걸어놨어. 그래. 뭐라고? 중딩 때 감순이었는데 스물이라고? 나 때문에 우리 아빠도 감투비 유독 구독하고 영상 보면서 웃는다고? 정답인 고맙다. 그래. 감사합니다. 예. 승재 어서 와라. 승재 어서 오고. 예. 아니 좀 얘기하면서 해야지 얘들아. 일단은 좀 얘기하. 항상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8시에 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40분에서 1시간 얘기하고 1시간 길면 한 30분 정도는 얘기하고 그리고 피파 딱 들어가서 깔끔히 하고 이게 맞잖아, 얘들아. 매운맛 챌린지 유튜브 본 채널에 올립니다. 화요일 날. 예. 계속 올려야지. 수요일 날 소추 2개 계속 이렇게 올려. 예. 쉬지 않고 올립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예. 유튜브 같이 하니까 생각보다 좋냐고? 존나 좋지. 야 어제 얼마 벌었냐 탱구야? 어제 저 트랜지션이랑 얼마 나왔냐 그거랑? 3,000원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예. 아 머리 기르고 있어요 머리. 원래는 제가 머리 꿈이 제가 이번에 또 그 태양 머리 있잖아 태양 씨. 제가 또 동영배 형님 좋아하는데
태양 바이브에서 이 머리 좀 하고 싶었는데 일단 여러분이 괜찮으신 보시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미지는 저작권에 안 걸리거든요. 예, 약간 이 머리인데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게 영상을 보는 거는 저작권이 걸리지만 이미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 머리, 예, 괜찮으신가요? 어, 지금 내가 이 머리 한번 도전하려고. 어, 동영배가 아니라 똥배 아니냐고 일단 이딱 치시고. 자, 일단 이 머리 약간 좀 도전하려고 내가 지금. 왜냐하면 저도 인간적으로 좀 지금 머리 스타일이 좀 지금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서 똥배는 아니고 좀 그만하시고요. 예, 그만하세요. 뭐라 김병지 형님 머리 아니냐고? 근데 김병지 형님하고 저 태양원도 머리 느낌이 다르네. 김병지 형님이 멋없다 이런 게 아니라 뚜밥 어떻게 생각하냐고?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어제 70만원 봐봐 여러분들. 어제 투네이션으로만 70만원 슈퍼챗도 30만원 넘었어. 거기 아프리카 별풍까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루에 100만원씩 계속 이렇게 벌고 있어. 물론 이제 수수료는 아프리카는 40% 빠지고 저 슈퍼챗도 30% 빠지지만 이게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럼 제가 더 좋은 컨텐츠 그래도 많은 이벤트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진짜로. 야 그래 탱구야 저 공지 올려야 된다 이제 금요일날 축구하는 거. 올려야 돼. 금요일날 그 축구하는 거. 이번 주, 그니까 지금 월요일이지. 그니까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축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근데 셋째 주에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금요일날 할 건데.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아시고. 근데 아프리카는 40%일 수밖에 없어, 진짜로. 예. 예,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파비를 내려놔가지고, 예. 그래, 고맙다. 고마워. 이거 좀 켜줄게. 투네이션이랑 전자녀. 그래. 잠깐 켜주면서. 댄스도 화이팅. 아스날 화이팅. 메뉴도 화이팅. 야 이번에 내가 말할게. 아스날 우승 확정이야. 축하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로 인해서 더 벌어졌고 아스날 우승 할 수 있겠다 진짜. 그게 맞아. 진짜 너무 잘하더라 진짜. 아스날 우승 확정이야. 오오 형 어제 고생 많았어. 감시도 화이팅. 고맙다. 조민견. 아, 조민건 미안하다. 사람을 개를 만들었네. 야, 민건아 미안하다, 형님. 고마워. 아니, 그럼 부두술이 아니라 냉정이 맞잖아. 존나 점수 차이가 몇 점이냐? 자 봐. 미안합니다. 야, 민건아 미안하다. 자. 자, 여러분들 한 경기 덜하고 5점 차. 여기서 오늘 아스날이 이기면 47점. 형 시청자랑 축구야. 풋살이야. 몇 명 뽑아. 축구. 고향 친구. 전자공구 동창 보기 좋다. 응원한다. 야 너 이름 누군데 동창? 인지기 형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오 사발적이고. 맞아. 어제 옥사 여부를 떠나서 감독보다 기분 좋은 사람. 맞아 박동민. 종윤이 형이지. 종윤이 형 또 예. 종윤이 형 너무 기분 좋아 보이는데 요새. 피파 곧 할 거야. 야 근데 나는 오늘. 알았어. 그래 걔들도 내 방송 봐주네. 아니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스티 형 토트넘 직관 가자. 응원할게 사랑해. 오케이. 아 토트넘은 근데 이게 내가 저 맨유 갈 때 같이 가려고 토트넘은. 야 근데 나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뭐 손흥민 뭐 지금 부진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마스크 벗는 순간 다시 올라온다 진짜. 예, 왜냐면 내가 마스크 때문에 나는 지금 좀 아쉬운 것 같아, 진짜 내 생각이야. 리버풀은 우승 못해. 마스크 또 벗는 순간 진짜 잘한다, 진짜. 즉 내일 문산이 빼야. 잘 다녀오라고 한마디 좀. 진짜로. 경성 아파트 조준이 내가 지켜보고 있어. 아 진짜야. 일단 내 추갈못의 생각은 이게 맞아. 그리고 시즌도 많이 남았어 그래. 형님 중딩 때 야 축구를 믿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형 똥꼬 괜찮아! 꼭 자세했어! 그리고 대형머리를 해봐요! 야 일단은 근데 목소리를 저렇게 하는 형 똥꼬 괜찮아? 이거 있어요. 야 그냥 잼민이 목소리로 해주면 안 돼. 난 그게 제일 좋던데. 아니면 그 할아버지 목소리 있잖아. 트위치에서 유행하는 안녕하세요. 거. 인지가! 그 있잖아. 그걸로 해주면 안 되냐? 나는 저 목소리하고 이렇게 귓속말 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존나 뭔가 열받아.
돈에 3번 씹혔다고 미안하다. 나 오늘 돈에 3번 씹힌 것이란가. 미안해. 유형 나서글퍼.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읽었어요. 이게 방송하다 보면은 야 잠깐만 근데 자기 목소리 할 수 있던데 나도 녹음해볼까? 어차피 휴방할 때 하면 되잖아. 어? 인지기는 언제나 귀여워. 아니 맞잖아. 나도 녹음 한번 해볼까 한번? 형 사랑해. 어. 아 근데 그러면 좋될 것 같아. 이거 너무 재밌어. 어. 아 왜냐면 내 목소리로 하잖아. 애들이 왠지 그걸로 나는 맹구다. 나는 야, 호동생이다. 형님 영도 언제 풀어주시나요? 영도로 방송 터트릴게. 형 이제 FM은 안 아니 FM 그 애들이랑 날짜 잡아서 할 거야. 좀 늦어지는 좀 죄송합니다. 그 댓글도 썼는데. 그다 언제 하시나요? 지태 다음 주에 한번 할게요. 지태 이제 고쳐서 잘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아 회사에서 녹음하는 거라고. 인지기 형 진지한 상담 컨텐츠는 없죠? 합니다. 새벽에 합니다. 항상. 형 예, 호동생 한 맞잖아요. 왜 부정해요? 호동생 맞아. 근데 막 옛날처럼 거의 막 호날두에 미친 건 아니고 그냥 멀리서 형 잘 지내? 안녕하세요. 형 족같은 짓 하지마. 약간 이런 동생이야 그냥. 롤렉스 보여달라고? 롤렉스 오늘 안 가져왔는데?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남았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저녁 100일 남았어요. 잠깐만 이거 잠깐 다 둘 다 끌게. 이따 틀어줄게.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자 저녁 100일 남았을 때 뭐 해야 되냐면 공부해. 진짜로. 그게 맞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 밖에 나와서 이 세상 만사가 쉽지가 않아. 어? 체력이 딸려. 돈도 딸리고. 운동을 해. 솔직히 공부는 좀 빡센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게 맞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제가 저 롤렉스는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롤렉스 팔고 에렌카카 사라는 사람 있던데 적당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저 롤렉스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좀 잘 안 차고 다니는데 또 바꿨는데 맨날 차고 다니는데 오늘 급하게 오느라 저 여기 아팠었어가지고 뭐야 여기 아 이거 전 이걸 꺼버렸네. 그래 고마워. 3,000원 고맙다. 아프리카 채팅 모로 껐어 미안해. 야 동시설치고 하니까 아프리카는 뭐 어떤 게 좋은 거 같아? 솔직히 말해봐. 둘 다 한번 들어보자.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부터 한번 들어보자. 좋은 거 같냐? 아니면은 뭐가 좀 없다고요? 예? 그러면 유튜브는 일단 나 보니까 좋아하겠지. 예? 텐션이 존나 좋아졌다고? 텐션이 좋은 거는 복귀 첫날부터 그랬어. 아프리카 두 번 킬 때. 왠 줄 알아?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힘들면은 좀 힘든 티를 많이 냈잖아. 그럼 약간 이거 같아.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은 딱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밥 먹으러 왔는데 예, 안녕하세요. 근데 아니 맞았으면 꺼지던가. 오늘 안 그래도 존나 족같은 일이 있었는데 진짜. 나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약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어? 맞잖아 얘들아. 그래가지고 제가 좀 최대한 좀 이제 웃으면서 좀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최대한 진짜로.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잖아 여러분 애들은. 아니 어제 그거는 진짜 둘 다 좋아하던데. 어제 그런 콘텐츠는 어제 저 상디가 형님 그 둘 다 많이 보고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약간 이러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콘텐츠를 좀 한 번씩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둘 다 막 흉가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흉가도 나중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고. 유튜브는 너무 자극적인 건 별로라고? 그래? 어제 그런 게 자극적인 거 아니야? 매운 거 먹고? 그런 거 아니냐? 50만 팜 30개 감사합니다. 매번 똑같은 게스트 말고 새로운 걸림을 원한다고? 아이디 바포 영원히 적당히 미친 새끼야. 다른 방송도 다 똑같아 임마. 다른 방송도 누구나 하면 또 누구 그런 거야. 다른 방송 보고 얘기해 제발. 저런 새끼가 진짜 나 파스포드 할 때 괴롭혔던 애 아니야 진짜로.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것 좀 하고 싶지. 약간 좀 내가 일비니까 유튜버 분들 초대석도 좀 하고 나도 이제 콜라보 좀 많이 나가고 그런 거 좋죠 여러분들. 예 인스타도 킬 수 있고. 예 진짜로. 예 진짜 축구 채널 거기도 갈 수 있고.
아니 왜냐면 예전에 제가 축구 해설 제의가 왔어요. 근데 파비를 떼야 되는데 근데 나 거절했어. 첫 번째는 축구 중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파비를 떼면 안 된다.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예, 물론 지금 뗐지만 고맙습니다. 뭐야? 야, 이거 뭐냐? 야, 뭐냐 이거? 야, 이거 돈 얼마냐 이거? 야, 이거 외국에서 쏜 거 같은데 이거? 야, 이거 얼마냐 이거? 이거 둘 다 써줄게. 야, 이거 얼마야 이거? 이거 2.49 이거 얼마야? 이거 유튜브에 채팅 안 쳐지냐? 아니 2억이라 하지 말고. 야, 진짜 2억이야 근데? 야, 저 진짜 2억이야? 유로 계산기 2.49. 아, 3,300원이잖아. 아씨. 형 지식 채널 2도 나가면 어떠냐고? 아니 그니까 내가 이제는 진짜 가감하게 좀 도전도 많이 하고 하려고. 왠 줄 알아? 어? 형 옛날에 영화 그것도 저 섭외 왔었잖아. 근데 안 했단 말이야. 머리 자르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제 좀 다양하게 좀 하려고. 진짜 나 그게 너무 아쉬워 진짜로. 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연기였는데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씨발.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 어?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진짜로. 그리고 그 저 대도서관님 나온 영화 있잖아. 그것도 나도 섭외 왔었어. 물론 최종적으로 잘렸지만. 그 있잖아. 그 저 유나님이랑 그 조정석 씨 나온 영화 있잖아. 엄청 유명한 거 있잖아. 초대박친 거 있잖아, 얘들아. 엑시트. 그래 가지고 나도 인터넷 방송 중계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안 좋다고 영화 보는데 불편할 것 같다고 엑스당했어. 그래, 그 중계하는 사람으로. 아, 지금 건물이 뭐 이거 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목소리가 안 좋아요. 이래서 사람이 목소리가 썩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아. 알겠어. 빨리 피파 하나 하라고. 말이 많다고. 너 나중에 내가 바로 스케줄 시작하면 이젠 이게 그리울 거다. 어? 이젠 이게 그리울 거라고 진짜로. 진용진 씨 없는 영화 출연 한번 가자고. 제가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예. 생각을 해 놨어. 물론 배우들 섭외한 게 아니라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처맞고 다닌 거를 영화로 풉니다, 여러분들. 학교 짱이 되는 진짜로. 한번 보여 줄게, 진짜로. 학교 짱이 내 주인공 김인직, 각본 김인직. 예. 그 다음에 여자 배우 뚜밥. 그 다음에 저 싸움 잘하는 사람들 섭외하고 진짜로 바로 가자 진짜. 바로 가자 진짜. 왜 갑자기 노잼이야 씨발 갑자기. 뚜밥 얘기만 하면은 아, 이런 새끼들 있다니까. 그런 새끼들 블랙 넣어야 돼, 진짜로. 축구버린 수도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개 물소 새끼들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여자랑 합방하는 거 좋아하고 뚜밥 합방하는 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새끼들 진짜로. 예, 꺼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예, 자, 네. 잘 가세요, 예. 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노잼 팩트만 안 보시면 됩니다. 잘 가세요. 예, 저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50분에 이제 시작을 하고 50분에 시작을 하고 오늘 또 피파 한번. 아, 근데 저 중요한 게 맞박 감스 이거 붙여야 되는데 이거 진짜 걸고 해야 되는 게 맞나? 어떡하지? 아니 왜냐면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맞박이랑. 아니 맞박 컨스트.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제 아이디가 여기 보시면 감스트예요, 여러분들. 예, 여기 보시면 감스트인데 여기 감스트잖아. 근데 여기에 맞박을 붙이는 거야.
반대로 맞박이는 여기 보시면 아 그리고 맞박이는 여기 보시면 감스 항상 달고 한단 말이에요. 맞박이 이제 감스 떼고 예 맞박이 떼기 싫어하거든요. 떼고 멸망전을 하는 거죠. 예. 오 태현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닉 뺏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방송 끝나고 변경해야지. 방송 키면 안 되고. 예, 이거 옮겨놓고 딱 해야지. 한 3일 안에. 아, 어떡하지? 와. 야, 들어와봐.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벌칙에 관심이 없다고? 야, 봐봐, 들어와봐. 마바 들어와봐. 들어와봐. 똥 싸러 왔다고? 50분에 한다고 하니까. 50분에 한다고 하니까 똥 싸러 왔다고? 야 근데 저 새끼 물 좀 틀고 똥 싸라 그래. 저 새끼 진짜 존나 더러워. 왠 줄 알아? 똥 싸는데 계속 이러더라고 저번에도. 제발 그렇지. 아니 씨발 존나 내가 밥 먹으면서 아니 밥 먹고 계신 분도 계셔서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그리고 만기는 이렇게 한다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이거 잠을 쥐어짜 이러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개새끼야. 씨발년 보소. 오 얼치구나. 씨발년 보소. 그래서 내가 만기한테 뭐하냐 그러니까 형 이렇게 해야 돼 욕하면서 똥 싸봐 이러더라고. 존나 이해가 안 돼 진짜로. 그리고 탱구 같은 경우는 똥산 다음에 깔끔하고 막 이지라 한다니까 진짜로. 정상적으로 하는 애들이 없어요. 원래 보통 그냥 아 뭐야 야 이 정도 이렇게 이러잖아.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같이 다 이렇게 화장실을 쓰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지. 이제 이렇게 문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는 싼 다음에 KO 저는 이래요. 약간 이렇게 해봐. 그거 잘 돼 진짜로. 변비 있으신 분들은 네 가지 방법 중에 한번 좀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나쁘지 않아 진짜로. 예 상대는 모르겠어요. 예 상대는 모르겠어.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댓글 무료라고? 그럴걸? 이제 프리미엄도 좀 할 거라서 상디는 정상이라고? 야 일단은 알았어 노잼 미안하다 얘들아. 노잼일 수 있지. 근데 너무 노잼 무생하지 말고 노잼일 수 있어. 미안해 형이 재밌게 할게. 자 일단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맞박이 오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박이가 아이디 피버 나와서 맞박이한테 스케줄 들어온 거라서 맞박이한테 이제 맞박이가 물어보고 형하고 큰 거는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아프리카가 더 더럽네요. 예 형 머리 뭐라고? 존나 애매해진 것 같다고. 내가 말했잖아. 태양머리 한다고. 좋습니다. 다빈이 아빠 개소운 시청자님들 감사하다고. 다빈이 아빠가 왜요? 야 내가 유튜브 그 스트리밍 동시 시청자 비율을 봤거든. 그걸 내가 보여줄게. 내가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이렇게 아 이게 혹시 그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이걸 내가 지금 딱 보여줄게. 자 보시면 오늘 그 조회수 잘 나왔네. 너무 좋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 콘텐츠로 가서 실시간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날 거부터 보여줄게. 첫날 거부터 자 시청자층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일단은 구독 중인 사람이 70% 구독 안 한 사람이 30% 받고 첫날은 남성 95.3 여자는 내 방송 잘 안 봐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13세에서 17세가 8% 18세 24세가 42% 25세에서 34세가 32% 35에서 44세가 10% 45세에서 54세 이거는 진짠가 하여튼 모르겠어. 55세 64세 이거는 딱 봐도 이제 저 엄마 거 쓴 거 같고 엄마 기준 같고. 예, 그래서 제 방송은 약간 20대가 좀 많지 않나. 대한민국, 미국에서도 보고, 일본, 막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요렇게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은
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날. 자, 야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뭔지 알아? 이게 보이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존나 첫날 71만, 46만, 45만 존나 나쁘지 않다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이게 노래를 좀 안 틀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첫날은 이게 이제 수익 창출이 돼. 근데 둘째 날하고 이거 셋째 날은 이거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예. 여러분들. 그 노래 튼 사람들한테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해 좀 해 주시고. 근데 또 이제 노래 안 틀면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제 나도 맛박이 왔어? 맛박 봐라. 맛박 봐라. 딸기 받았네. 맛박이 고맙다. 네가 샀니? 아닙니다. 맛박이 네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와.